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만의 천국에 살고 싶은 꿈, 그 꿈길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곡 물소리 들려오는 곳에서 발 담그고 사는 일. 신선은 어쩌면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신선이 뭐 따로 있나요? 경치 좋고 물 맑고 시간 자유롭게 보내는 게 신선입니다. 자연의 품에 포근히 안긴 채 날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만끽하는 삶. 자, 여보. 어? 뭐요? 아, 호텔 이게 뭐예요? 그대에게. 와, 아, 저기 꽃 들고 오니까 자기 17세 소년 같아요. 아, 그래? 응. 아, 그럼 우리 소나기 한번 해볼까? 아,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찾아가고 싶은 곳, 신선동으로 향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도 동남쪽, 원시림이 만든 골짜기가 아름다운 황장산자락. 이른 아침 온무가 거치자 자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날씨는 흐리지만 진짜 온무가 너무 이쁘네. 신선이 저기 여기 신선이 내려오는 것 같아. 그지? 응. 이놈아, 저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 운봉이라고 해야지. 응, 그걸 산에 구름이 걸쳐 있어가지고, 어. 응, 걸쳐 있는 봉우리라고 해서 운봉이라고 하는 거야. 어. 자기 호가 뭐야? 운봉. 구름 속 산책을 끝낸 부부는 12년 전 산세의 풍광에 반해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황토와 소나무를 이용해 귀틀집 형태를 본따서 만든 부부의 집. 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계곡 물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죠. 여유로울 것 같은 시골의 삶은 오히려 바삐 흘러갑니다. 산에 갈 때면 부부가 늘 동행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우리 지킴이, 지킴이. 지킴이, 산에 밑대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한 50m 반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부르면 딱 와요. 가서 잘 저기 뭐야, 어, 멧돼지 잘 있나 봐. 좀 기다려. 집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원시림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숲으로 향하는 길은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죠. 식순도 있네. 야, 산딸기도 있다. 응? 산딸기. 야, 딸기 보라. 아, 요 딸기 좋네. 아직 익었네, 이거. 이거 봐봐. 아, 맛있다. 맛있어? 약간 자꾸만 게 맛있다. 아, 신기 좋아. 녹음이 짙어갈수록 산밭은 풍성해지고 부부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립니다. 진엄마. 이 칡이 겨울에는 이 뿌리에 이 영양분이 다 있고 요새는 이 칡순에 약성이 있대 이것도. 야, 이게 엄나무가 이게 지금 이게 엄나무야, 엄나무. 이거 장아찌 참 맛있어. 장아찌. 진짜 산은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 많아. 응. 이렇게 막 이 좋은 것들, 아이고 참 진짜 이런 거 먹고 살아야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한 떠나서 할 수 있어? 이것도 맛있대.
여름에는 설탕 먹고, 여름엔, 요즘에는 줄기 먹으니까, 뭐, 먹을 것이 셌어 아주. 응? 너 이거. 이렇게 딱 하면은 기가 막힌데. 아, 근데 된장국도 맛있고, 뭐 그냥 볶아도 맛있고. 부부에게는 선물 같은 길이지요. 이제 다른 데 가기 싫어. 여기가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살다 여기서 묻힐 거야. 자, 우리가 이 약초를 뜯으러 왔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여기 있어서 네? 당신만 하겠어? 이 아무리 약초가 좋아도 정말? 응. 당신이 좋지. 네. 당신이 없으면 약초의 의미가 없어? 네, 의미가 없어. 와, 이제 살만 나네. 젖은 소원이에 저러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아, 눈물 나네.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전에 같이 잘 못 부르는데. 좀 진심을 다해서 뭐 해봐. 진심을 다해서? 아니. 아, 이 사람아. 진심. 산에서 얻은 귀한 약초 담고 마음 한켠 더없이 풍요로워져서 집으로 갑니다. 손수 지은 집은 샘물과 같아서 조금씩 고쳐 쓰며 살아야 하는데요. 아, 알타네. 오뭇가사리 삶는 일이 집 보수의 시작입니다. 황토집의 마감재로 쓰이는 오뭇가사리. 여기 이제 그 오뭇가사리 묵이 된 상태예요. 묵, 묵. 이거 식으면 이제 우물이 묵이 되는데. 오뭇가사리 삶은 물은 점성이 높아 황토를 섞어서 바르기에 적당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부부의 텃밭. 곰취와 참취, 당귀 등 풍족한 먹거리가 늘 곁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날들이죠. 진짜 이런 데가 없는 거죠. 그냥 보기에는 풀인 것 같은데 모르면 풀, 알면 약초입니다. 어쨌든. 이게 몇 년 됐을까? 맛있겠다. 아내가 텃밭에서 나무를 수확하는 사이 시골에 오면은 된장도 남자가 이거 퍼다주고 그래요. 이게 한 2년 된 된장인데 이거 맛있어요. 도시에 살 때보다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다 보니 매 끼니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곰취전. 바로 콩 곰취 뜯어다가 이렇게. 이런 마누라 있어? 응? 이런 마누라 있어? 여기 있네? 난 자연도 좋은데 자연 속에서 같이 산 당신 더 좋은 것 같아. 곰취전보다 당신. 와. 좋았어. 씁쓸한 향이 배어든 곰취전과 시원하게 끓여낸 된장국. 그리고 쌈 채소에 이르기까지 깊어가는 부부의 사랑을 꼭 닮은 듯 풍성한 밥상입니다. 자, 맛있게 먹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맛이야. 진짜 곰취 향이 진짜 나네. 뭐 새소리 들리지? 응? 그렇지. 정말 천국에 딸이 없네. 진짜. 여기가 천국이라. 소박하지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발견한 부부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